2023년 8월 강북구의 신규 분양 아파트 중 하나인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30평형 분양권이 10억대 후반을 기록했고 하나포레나미아 역시 30평대 경쟁률 7대1의 분양가 11억대 중반을 기록하여 인서울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서울의 저가로 형성된 지역들은 노원도 본강북의 노도강, 금천관악구로의 금광구라고 불려왔는데요. 노도강 지역들 중 노원은 상계주공제 건축과 광운대역세권, 노원바이오클러스터, 도봉은 창동과 GTX 등의 호재가 있지만 특별히 예정된 개발 사업이 적은 강북구는 2023년 상반기 다른 지역에 비해 낙폭이 큰 편이었습니다. 2023년 3분기 기준 강북구의 30평형 아파트 실거래가 평균은 6억 3천만 원으로 구로구와 비슷하며 서울에서 낮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 중 한 곳입니다. 강북구의 대장 지역은 기름유타운 생활권인 미아사거리역 인근 지역으로 대장 아파트인 송천센트랩일의 2023년 3분기 기준 30평형 실거래가는 9억 5천만 원입니다. 2023년 상반기 강북구의 역전세는 155건이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201건의 미분양으로 서울 다른 지역보다 미분양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2026년 상반기까지 확정된 입주의 적물량은 1800세대로 공급 리스크는 없는 편입니다. 수유역부터 미아사거리까지 형성된 수유미아상권은 4,940개 규모의 대형상권을 형성하고 있으나 학군이 서울의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며 2023년 기준 직장인 평균 연봉은 3,840만 원입니다. 오늘은 강북구 입지 분석과 개발 호재를 통한 부동산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북구 재건축 재개발. 강북구는 2022년 기준 서울에서 노후 반지하 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노후 반지하 주택 비율 45% 이상으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아 저평가받아왔는데 그만큼 개발 압력이 가장 높아지고 있는 자치구입니다. 대한민국 1호 모아타운이 시작된 번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는 모아타운 가운데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며 강북구 개발 압력을 높이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업입니다. 서울 강북구 번동 일대에 코오롱 글로벌이 시공하는 2200가구 대규모 하늘채 타운이 들어설 전망인데 소규모로 진행하는 10개 정비사업체 각각이 시공사로 코오롱 글로벌 하나를 선정함으로써 사업 속도와 수익성도 높아 2200가구 규모의 하늘채 타운이 들어서게 됩니다. 서울 강북구 미아구 구역 또한 구청으로부터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 4호선 미아사거리역 인근에 위치한 이 구역의 25층 높이 1758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2023년 기준 미아동 20곳, 번동 9곳, 수유동 6곳으로 모아타운과 신속통합 등 강북구 대부분 지역에서 개발 사업이 이뤄지고 있어 이주 수요뿐만 아니라 강북구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이신설선 연장. 12호선의 일부 노선을 변경하여 추진한 경전철이 바로 지금의 우이신설선인데 예전부터 강북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우이신설선 신설동역을 왕십리역까지 연결하는 호소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실시계획과 착공을 거쳐 2029년 개통이 예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연장 노선은 솔밭공원역에서 지선으로 분기되어 1호선 방화역까지 연장하며 세계 역사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우이신설선 연장 구간은 아직 철도 노선이 지나지 않고 있는 방학동과 쌍문동을 관통하며 방학역에서 1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기에 강북구의 교통환경 개선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아사거리 동북선 경전철. 노원과 왕십리를 잇는 동북선은 폐기된 3기 지하철 계획 중 하나였던 서울 지하철 12호선 구간을 일부 변형하여 추진하는 경전철 노선입니다. 강북구를 관통하는 동북선은 2023년 상반기 기준 공정률은 20% 정도라고 하며 서울시 10개년 도시철 도망 구축 계획에서 세 번째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노선으로 왕십리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강북구의 강남성수 등 주요 일자리 교통 여건이 좋아지게 됩니다. 강북구는 GTX의 직접 수혜지는 아니지만 미아사거리역 동북선 개통으로 왕십리역 환승을 통해 강남 출퇴근 환경이 개선되며 서울 도심 접근성도 좋아지게 됩니다. 신강북선 경전철 추진. 강북구는 신강북선을 2025년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신강북선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주민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신강북선은 우이신설선 4.19 민주묘 지역에서 7호선과 경춘선이 만나는 상봉역을 잇는 노선으로 강북과 도봉, 성북, 노원 등 동북권 6개 자치구를 모두 경유합니다. 사업이 추진되면 노원, 도봉, 동대문구,
성북구 등 강북 지역의 6개 행정구를 연결하게 되며 기존 노선과 환승할 수 있도록 교통 연계성이 확대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아타운 1호로 시작하여 개발 압력이 높아져 천지개벽하고 있는 강북구 부동산 전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